아유, 우리 애기들. 이러는 이유가 있대요. 아저씨가 복돈 주는 거 알지? 손에 든 것은 바로 빳빳한 새돈 뭉치. 그러곤 망설임 없이 아이들에게 돈을 나눠줍니다. 진짜요? 엄마 말씀 잘 들어. 오이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아니,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? 내가 지금 57년째 하는데 복돈. 그래요? 100장씩 갖고 나와. 그래서 어린이 2장씩, 그 다음에 리아카 페이지 주는 사람 10장. 저녁 때까지 다 써. 어머. 바로 새 돈에 복을 담아 선물한다는데요? 그냥 기분 좋자. 복돈. 복을 나누고 싶어 시작한 일이 벌써 57년째. 대단하세요. 복돈 주 고마워. 감사합니다. 받는 이도 주는 이도 부담 없는 진정한 복돈. 한 조이지만 저희는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보답하고 싶은데 친절하게 해드리고 뭐 하나 더 챙겨드리고 그런 마음이에요. 재미도 있고 이렇게 1,000원짜리 새 거 주시고 갈 때 기분이 좀 그렇지 업되지. 그럴 것 같아요. 복돈을 나눠준 데에는 또 다른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. 내가 그동안에 받은 거 나눠주는 거야. 나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텔레비에 나가 까면 안 되잖아. 뭐 잘생기고 있었고 키 같고 그래도 그렇게 인기 있었고 지금도 알아주고 바쁘고 거기에 대한 보답. 바로 사랑은 나누는 것. 자, 오늘은 성용 씨가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. 어쩐지 발걸음이 익숙해 보이는데요. 자주 와 여기. 왜냐면 물건이 없는 것 같아도 있어. 게다가 뽀빠이 아저씨가 아이고, 깜짝이야. 이렇게 반겨주는 아이고. 이들이 많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연미숍 아빠가 잘 몰랐네. 안녕하세요. 여기다 사인 좀 부탁하게 주시죠. 이게 연출 아니에요. 정말 아이돌 팬미팅 현장 부럽게 하는 뜨거운 열기죠. 어머니들한테는 아이돌 급이네. 엄마 어머니 우리도 막 좋아했지. 워낙 유명하셨잖아요. 아, 좋아하셨어요? 아, 좋죠. 우리 왜 어떤 점에서? 항상 시식하고 뽀빠이 힘주고. 우정에 보내 우리. 그랬잖아요. 맞아. 그런 거 아니었어. 그때 짱이었지. 제일 좋았지. 왕년의 오라버니 등장에 모두들 티없이 순수했던 소녀 시절로 잠시나마 돌아가 봅니다. 자, 그리고 잊지 않는 이거 있죠? 예예. 복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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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편안한 사람 그냥 동네 오라버니가 드신 옛날 세뱃돈 받은 느낌이고 옛날 추억이 나는 그런 느낌.